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퀴즈 대회에 나와주신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심사위원 결의 하나 공동대표 권용환 대표님, 결의 하나 부문 한영태 시의원님, 결의 하나 창단 멤버이신 도진영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우리 그 TV에서 보는 그런 골든벨 방식이 아니고 25문제 본문제가 나갈 동안 계속 여러분들 앉아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가리게 되니까요. 틀리더라도 계속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1, 2위를 가려야 하는 동점자, 뭐 2, 3위를 가려야 하는 동점자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차후에 다시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예, 결승을 위한 문제가 또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게 결승전을 해서 순위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수 합산을 위해서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아마 접수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종이 한 장을 네, 잘 보이는 곳에. 자, 1번 문제 주세요. 통일 골든벨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북한의 종합대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디인가? 들고 계십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다 붙인 다음 기사 답은 다시 빨리 제자리로. 나머지 두 과목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봄철에 그녀사는 무슨 상? 이거까지 될 거 아니야. 자. 금강산. 금강산 맞습니까? 불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계절과 그 이름을 맞춰주세요. 아까 봄 하셨죠? 여름, 가을, 겨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대골산이 있습니다. 가을, 겨울만 잘 맞추면 됩니다. 알겠죠? 자, 풍악산이 있고요. 풍악산. 가을, 풍악산. 겨울. 겨울. 대골산. 대골산. 대전과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 1차적으로 연결하기로 선분점 선언. 경유선, 경부선.
다른 색깔 주는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 앞뒤 없이 맥락 없이 서원이다. 저기 서원이다. 서원이다. 이건 스탠딩에 주로 있을 수 있는데 서원이다. 아, 이거는 하늘색입니다. 스카이 블루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신자 회원님께서 누구에게 행운을 주실까요? 자, 개봉! 아, 통일은 나에게 오로라다. 33번 참가자. 우와! 통일은 나에게 오로라다. 진짜. 네. 자, 축하합니다. 집단주의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한 개념으로 들리고요. 전체주의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 집단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널리 알려진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에 대해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호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집단주의에 대한 구호 앞에는 따옴표가 없는데 뒤에 부분을 가면 따옴표가 있는데 상관없나요? 네, 따옴표는 상관이 없어요. 따옴표 정말 지내신 분이 따옴표 네. 자, 온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자, 하나를 위한 전체, 전체를 위한 하나,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우리 신사회 주의입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진짜 잘 씁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쫄았죠? 위하여, 위하여. 다 책이 뒤에서 나온다. 북맹 탈출 평양 이야기의 저자인 김이경 선생이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던 단체로 지금도 통일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 뒤에다 나서 좀 없는? 기회를 주자. 자, 이게 잘 보고 잘 읽어요. 자, 시작. 결의 하나. 잠깐만요. 아까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 화분 좀 써서. 2018년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이죠? 우리 결의는? 기다려 주세요. 들어주세요.
것까지 다 맞췄다. 어떻게 계약서를 썼어요? 어땠어요? 반반. 반반. 그렇지. 치킨도 역시 반반이 제일 좋다. 자, 반반.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집계하는 동안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연애? 뭐 그런 것도 되고. 자, 여러분들 한번 적어볼까요? 그냥 심심한데. 사랑하면서 대화를. 금강산 금강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 아, 진짜. 어떻게 의인한 대답을 해요? 자, 그 다음. 안녕이라는 말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농구 잘해요? 아, 좋아요. 농구 좋아해요? 김정은하고 친한 사람이? 네. 102번. 네, 어서 오세요. 아, 운영 대표님이야.
126번. 126번. 160번. 182번. 182번. 170번. 170번. 5431 끝. 176번. 176번. 면 또 느린 나온다. 빨리 안 넘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반쪽의 북녘 땅.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결의 부치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서로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상생 공존하는 그러한 한반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반도로 나아가는데 오늘 이 통일 골든벨이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학생분들 고맙고요. 지금 1등 시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그게 미덕이겠죠. 예, 1등 시상 보고 또 기념 촬영까지 하고 그렇게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고득점자가 많이 나왔는데 25문제 다 맞힌 분이 두 분이고요. 24문제를 맞힌 분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상이 네 개인데 골든벨 상 한 사람, 평화통일 상 한 사람, 결의 하나 상 두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24문제를 맞힌 분 세 분이 나와서 한 분이 탈락이 되는 이제 예, 상황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자, 24문제 맞힌 분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6조. 6조. 예, 앞으로 6조.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좀 보세요. 예, 그 다음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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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와주세요. 21조. 끌고 나오세요. 34조. 34조. 앞에서는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많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판을 들어주세요.
승황리에 아주 잘 맞춰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뜨거운 열기로 또 5득점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골든벨이 되었습니다. 이 열기를 몰아서 우리 경주에서 정말 경주 대학생 결의 하나가 탄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이 그러한 대학생 결의 하나가 결승되는 길에 가족물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